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강남인데요, 서정아트센터 제가 참여하는 관계망 전시에 왔습니다. 저랑 홍성준, 황도유, 정한욱, 사이먼고, 피정원, 콰야, 황원애 이렇게 굉장히 요즘에 핫하신 작가님들하고 전시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 이름이 이렇게 맨 앞에 오는 적이 거의 없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들 원래 김씨나 뭐 이렇게 박씨, 이씨가 없고 다 뒤에 예, 글자기는 한데, 영어로 했었을 때 제 C가 제일 앞이라서 제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정아트센터, 여기는 여기 무슨 동이더라? 논현동인가? 예, 아무튼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강남점을 이렇게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1층에 이렇게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 공간이 조금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품이 여기 있네요.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오른쪽 밑에 쪽에 제작품이 있고요. 100호 작품이랑 50호 작품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피정원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 서정아트센터에서 계속 같이 작업하고 있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재미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기존에는 조금 더 어두운 작품을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깨지는 느낌하고 흘러내리는 질감을 재미나게 이용을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홍성준 작가님 작품입니다. 저희 집에도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작품은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굉장히 그 꼼꼼하고 굉장히 뭔가 테크닉의 달인이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작업을 항상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이에요. 이 작품이 그래도 좀 저희 집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하고 비슷한 느낌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거랑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두께감이 있는 작품이에요. 네, 일로 올라오면은 정한욱, 황원애 작가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알루미늄 판 위에 한 작업이 정한욱 작가님 작품인데 이게 약간 풍경 같기도 하고 추상 같기도 하고 네, 한 오묘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엔 황원애 작가님 작품인데 여기 벽에다가도 네, 그림을 그리셔서 네, 이렇게 공간 연출을 하셨습니다. 가지로 분리를 구분지는데 여기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의 유한성을 설명 싶어서 여기 2층에도 또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행사 때문에 리셉션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2층 공간에 들어오자마자는 콰야 작가님 작품이 눈에 띄네요. 콰야 작가님 작품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바쁘셔서 이렇게 전시 참여가 쉽지 않은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쪽이 그 사이먼 고 작가님 작품입니다. 제가 작가님들의 개인적인 작품 세계는 세심하게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잘못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잘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황도유 작가님. 황도유 작가님은 아주 옛날에 저랑 같이 전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 작품 제목은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쪽 시리즈로 해서 작품을 계속 선보이고 계세요. 예전에는 겹겹이 이렇게 쌓는 작업들을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회화 네, 기법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드문 약간 천재성이 있는 그런 작품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되게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네, 작업입니다. 아, 요 작품은 이렇게 그 레이어가 있군요. 네, 레이어가 있는데 레이어의 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그 선정릉역 근처에 있어요. 큰 길가랑도 멀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서정아트센터에서 선정한 좀 앞으로 주목할 만한 7명이었나요? 아무튼 주요한 작가들을 모아놓은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전시 기간 동안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